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다방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촌 특집 3탄입니다. 저희 사촌들이 전부 다 거의 이라 은혜 혼자 아이거든요. 너 어떻게 은혜야? 뭘 어떻게 네가 저질렀잖아. 너 우리 가족이 그렇게 싫어? 사촌 이거 보고 있지? 누나, 매형 이거 보고 있지? 와, 아우다. 너 아우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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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뭐야? 달라고 하는데. 쌍마이 먹고 싶어서 왔어. 쌍마이 눌러. 한입 줄게, 아빠가. 야. 쌍마 가자. 지금 왔대. 형들 왔대. 그렇지. 형들 반겨야지. 반겨. 나가서 반겨. 아이고, 매. 안녕하세요. 건어물입니다. 그래. 건어물 연구소 어떠세요? 브리킹. 누나랑 형은? 온다고 했는데. 금방 올걸. 애기가 작아지고 지금. 형은 또 근데 육아 많이 했지? 형도 했지? 몰라, 지금 좀 크고 있나? 어딘가에? 어이구. 몇 시간 걸렸어? 6시간입니다. 중간에 한 30분 쉬었어. 오랜만에 키스하겠네, 형. 아, 근데? 아니야? 형 연애 오는 거야. 아, 맞다. 중국분. 그래. 그 시베리아행 난 열차. 아, 형, 그 여행 갔을 때. 그래. 네 덕분에 부산대 점장 구하고. 진짜로? 내 영상 보고 지원해가지고. 바로 지원해가지고. 곰팡이 분들 좀 오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래야 되는 거야, 이거. 덕분에 이제 그 내년에 아파트 분양 그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야? 처음 보지? 우리 조카 애가 용돈 좀 지줘야지. 형 너무 많이 지어준 거 아니야? 헬라 보지 말고. 너는 피자 사먹어. 피자 사먹어라. 애 아빠 다룰 줄 알지. 나는 영주 형이 애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자유로웠던 사람이라. 지금 별로 안 좋아한다. 원하는 척 하나. 애기 안 좋아하잖아, 니. 롯나 쩌네. 유준이랑 이현이 네 목숨 바꿔야 돼. 바꾸지 당연히. 재수 씨는 기분 아니 뭐. 네가 대신 죽고 이제 살릴 수 있어. 아예 당연히 그렇게 하지. 너무 절었다 형 근데. 너무 늦었나? 너무. 애는 사랑하는 거 같네. 근데 요새 네 아빠랑 좀 닮았지. 연기 형은? 엄청 늦게 온다는데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더 건배사 신나게 했겠구만. 진짜 이러면 되나 우리나라 공무원. 맛있어? 내가 아빠인 거 아나 봐. 영배 형 보고 멈춘다 그냥. 헷갈린 거지 이제. 전마도 수염이 있는데 누구지? 너는? 누나랑 매형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팔 왜 그래? 테니스 치다가. 아, 깜쳤구나. 형님 이거 뭐예요? 라온이 자전거예요? 그 자전거 형님 비싸 보이는데? 비싸지. 얼마예요? 100만 원. 나도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데. 라온아 친 고모다. 너 한 번도 안 보러 온. 야, 너 보고 싶긴 했나? 아, 당연하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보자 누나, 라온이 닮은 거 뭐 가져왔다며. 봐봐. 닮았네. 진짜 닮았어. 아니, 저기서 가까이서 봐. 아니 나 여기서 봐도 돼. 고모부는 원래 멀리서 돈만 좀 지어주고 이런 거. 집안 가면 책가방 제일 좋은 거 하나. 대학교 가면 등록금 한 번씩 내주고. 아, 또 뭘 형. 아, 참. 언제 꺼내나 했네. 야, 오자마자 꺼냈어야지. 형처럼 바로 돈 딱 지어주던가 맞지? 아, 이거 나도 17만 한 번. 아, 진짜로? 아, 17만 했어? 넣었다, 지분. 아, 진짜로? 돈으로 줬어? 아, 돈도 얼마 안 돼. 또 줄게. 형 한 30만 원 줬나? 현금 30만 원 아까 했죠. 그렇게. 와,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지금 입어도 되겠다. 야, 너 이거 얘기해줘야지. 영기 형이랑 지분 다 늘어. 뭔데 이거? 아, 우리 신트리오 영기, 영배, 영주. 아, 진짜로? 아, 너무 고마워. 야, 이거 진짜 좋다, 제재 근데. 저거 영배 형이 준 거 아직 안 뜯었어, 저거. 못 타가지고. 애기 오토바이 형이 줬잖아. 야, 저거 너 타라고 준 거. 너 선물로 준 거잖아. 아, 진짜로? 너, 고추 다 모이면서 타겠는데. 김우빈이잖아. 은승이랑 똑같이 생겼다. 김우빈이랑? 니 근데 진짜 들은 적 있나? 닮았다는 거 있지? 엄마한테 김우빈이랑. 엄마 그러자. 개그맨 문세윤 보고 저 누구? 원혜랑 똑같이 생겼다. 아, 와서? 반갑습니다. 형,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왔네? 공무원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 빠졌다고, 공무원. 약속을 지금 12시에 했는데, 에? 아, 어제 회식이 너무 길었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갑자기 술쟁이가.
좀 친해졌네요. 나랑은 눈을 안 피하던데. 형이 좀 순하게 생겨서 그런가. 제 그럼 밥 먹으러 삼촌 내로 왔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데리고 왔어요. 어. 그 취하고 취해서 해루시라고 하면은 바로 물 빠지고 좋지. 오늘 행님 춤추고 조충 보여주고 조충 생이야. 은혜 니는 뭐 없지? 그거를 은혜 말 많아져. 이로 변해. 아 윤승아 근데 형 폐가... 극이로 변하네. 형 아니 형은 술차도 좀 비슷하지 않나? 아니 완전 돌아. 뭐 이상 하수구인데 빠져 여기 혼자 막 맨홀 뚜껑 막 뜯으려고 막. 최악이네요. 한가 못 가겠다. 아니 그분 한국말 잘 못하시지. 그러니까 만나고 있다. 갈 수 있겠다. 장악하겠다. 아이고 제두씨 요빠십니다. 맛있게 먹어라 은혜야. 진짜 너 얼마만에 술 먹냐. 달다 달아. 아니 맥주는 정정 먹어. 라운이 자고 있어. 효자네. 효자. 엄마 술 먹으라고 자고. 은혜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상당히 옛날 아니야? 옛날이죠. 나랑도 만난 지 한 10년 전? 곧 헤어질 줄 알았는데 오래 만나더라고. 왜 헤어질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느낌이 아 이 정도 술 마시면 윤승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얘는 술도 안 마시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어. 근데 버티더라고. 옛날에 헌터팡 잘 되고 영병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윤승아 네 잘 됐다고 해서 은혜랑 무조건 결혼할 필요 없다. 왜 그런 얘기 했냐면 한번 떠봤어. 근데 아. 윤승이가 이런 얘기 하잖아. 형님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진 사람을 떠날 수도 없고 좋은 의미로. 그렇지. 어. 이게 뭐야? 매, 아 매형이 지휘와 그 명예와 아 다음날 형님 근데 이 정도 트렁크 팬티면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형님. 어?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네. 아, 윤아 뭐 받아? 피부 관리 이런 거 부자 사모님들처럼 뭐 받아요? 비주얼 힐러 이런 거 받아. 그런 거 몇 번 맞았어? 얼마에? 한 번 시술에 얼마지? 80만 원. 한 번? 와. 아니 지금 거짓이야. 이거 의료법 위반이야. 왜? 말도 안 되니까 이거. 친구에 고소해서 누나 감방 얼마인데 얘기를 해서 감방 넣자. 형 가방 넣고 매형 차랑 어. 건물 다 가지려고 뭐, 포르쉐로 다 가져버리게 디펜더라. 그만. 어 왜? 약간 이거 그, 슬립백 그냥 슬리퍼 그냥 끄는 거 아니야? 슬립백. 네 됐어. 여기 어디요? 삼촌들 구경하니까 좋지. 자 여러분 이렇게 밥을 다 먹었고 근데 또 사촌들이 왔는데 뭘 안 잡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족대지를 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영상 초기에 보시면은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광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늘 감사하고 항상 늘 건강하시면 좋겠고 항상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자 스픽이라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플인데 저번에도 여러분들 덕에 받았었죠. 자 근데 곰팡이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또다시 그 광고가 들어온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라랑하고 행복하세요. 자 이 스픽 광고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스픽을 통해서 저도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게 영어를 저만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욱이 영어의 중요성을 또 알았고 라온이도 어느 정도 잘하면 학원에 물론 다니겠지만 그래도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라온이가 원하면요. 아유 다시 한번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절 두 번 받으세요 린치레기야. 자 스픽 들어가버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프리톡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또 보시면 롤플레이와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 버튼을 딱 누르면 AY와 AY 제가 영어 공부 다시 해야겠네요. AI와 프리토킹이란 게 있습니다. 이 AI 프리토킹은 여러가지 주제로 AI와 이야기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엄청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저와 은혜의 케미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 쪽에 보시면 연인 배우자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배우자 A click 반 로테타. 자 아래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Let's chat about relationships. What qualities do you look for in a significant other? 저렇게 AI 선생님이 라가리를 퍼끔 걸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게 뭐라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떤 특징을 찾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또 해줍니다. Very very 르마트하죠. 자 여기서 이제 답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답을 해볼게요. 상대방에서 어떤 특징을 찾으시나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Physical attraction is important. But what other qualities do you value in a partner? 자, 보시면은 제가 한국말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영어로 I hope it's
pretty. 자,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영어로 만들 수 있는지 바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또 배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리적인 매력은 중요하지만 파트너에게 어떤 다른 특징을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My wife is very kind and pretty and so ugly. 뭔 개소리야 이게. It's great that your wife is kind.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qualities you appreciate in her? 그녀가 갖고 있는 더욱 감사한 특징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선 손질을 한번 맡겼는데 바로 잘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해도 된 거 맞아? 멋지네요. 남편님이 빠르게 배우셔. 내가 남편이야. 이게 지금 여자가 하는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남편이야. 자, 그리고 제가 했던 말에서 보시면은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 별표 표시를 또 누르면은 자, 이렇게 제가 프리티와 어글리를 같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런 모순인 걸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말할 때는 Nobody is perfect.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이런 게 굉장히 베리 르마트하지 않나요? 이 스피크 어플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말했던 영어 문법이 틀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모순된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피드백 해줌으로써 제가 이제 메모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편하게 굳이 따로 메모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메모하면 더 많은 공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AI분과 한번 라가리를 좀 털어볼게요. 그녀가 갖고 있는 더욱 감사한 특징에 대해서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한번 부정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광고 보시면 좀 재밌어야죠. 그녀는 나를 자주 때려요. 과연 뭐라고 할지. 오, 당신의 아내의 행동이 걱정스러운 것 같네요. 내 편을 들어주네. 화를 낼 때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그냥 막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은 지금 또 상담을 해주고 있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상황에 대해 누가 이야기해 보셨나요? 상담 선생님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 끝나면요 레슨 완료라고 뜹니다. 거기서 밑에 계속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복습할 메인 컨셉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나랑 대화한 바탕으로 바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들을 알려준 거야. 자, 이 레슨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강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응용을 시켜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피크 어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우리 곰팡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피 광고 또 받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시는데 혹시 불편한 분 계셨다면 그것 또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족대질 영상이 아마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저 새청년들 모이면 정말 재밌거든요. 바로 족대질 하러 갈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족대질 하러 왔습니다. 렛츠! 갑시다. 오늘 목적은 꾹저구라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이따가 밤에 바베큐 할 때 같이 먹는 겁니다. 형, 여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다가 한번 족대를 이렇게 펼쳐봐. 어, 됐어. 딱 거기 박아둬. 그래, 여기서 이제 밟으면서 우리는 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형. 좋아. 들어가, 이씨. 들어봐, 들어봐. 아.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을 수 있어. 저기 가면 많아. 한번 해볼게. 아. 여기를 우와. 발로, 두석 끝까지 차면서 밀어야 돼. 형, 들어봐, 이제. 들어봐. 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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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말이다, 다말이다. 어, 이게 국적구야. 아. 오케이! 다말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라. 이대로 몇 마리? 한 30마리? 엠브란스 조플로. 졸라 춥다, 아직. 와, 완전. 여기 형 벌벌 떠는데. 야, 우리. 와, 야, 씨, 이거. 로추 다 하는데, 형님? 괜찮아요, 형님. 티 안 나잖아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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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깊숙이, 깊숙이, 깊숙이. 깊숙이. 저희 사촌들입니다, 저희 사촌들. 이거 있어야 된다. 이마리는 있어야지. 어, 있어, 있다, 있다. 아, 뭐야, 개구리다. 아, 이거 못 먹어, 이거. 독개구리, 이거 못 먹어. 여기 있지, 여기 형. 이렇게 한번 대봐.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로 차면서 가면 돼.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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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앞으로 밀면서. 가자! 오!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들어야 돼. 나간다. 있나? 없다. 이야, 쉽지 않다. 형, 여기 한번 해보자. 내가 혼자 한번 차볼게. 와,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로. 자, 친구요. 다 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아. 앞으로 가면서. 이런 데 다 숨어있거든, 안에. 들어봐요, 들어봐. 빨리 들었다, 빨리 들었다. 그렇지! 오! 그렇지! 뭐야, 뭐야, 뭐 있어, 있어, 있어. 미꾸리, 미꾸리, 미꾸리. 미꾸리.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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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버들치. 오, 버들치. 야, 니가 역시 발길질이 살아있구나. 와, 진짜 크다. 형제, 나 한번 해보자. 자, 형제가 들어온다. 못 들어오면 옛날처럼 맞는데. 안 돼, 가서 버려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들어오면 어떡해? 이게 있어? 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있다, 야, 많다. 이야, 많다, 많다. 브라더 안 죽었어. 일단 나빴는데. 뭐야, 나갔어?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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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아, 손을. 잡아, 잡아, 잡아. 버들지, 버들지. 버들지, 아, 말해. 어, 두 마리 더 있네. 뭔데? 국자구, 국자구. 더 크다, 아까 더 크다. 여기 한 마리 더. 여기 한 마리 더 있잖아. 어디, 어디, 어디. 국자구, 국자구. 어, 오케이, 오케이. 버들지, 버들지, 버들지. 오케이. 1타 3피 몇 피야? 4피, 4피. 1타 4피! 1타 4피! 여기 한번 대봐요. 그리고 영주 형이 여기서부터 이제 쳐오는 거지.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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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좀 강한데? 야 니가 들어온다 니가 들어와야 되더라 허리 봐봐 허리 멀티가 아니야? 어때 어때 어때? 오! 오! 있어 있어 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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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좋다 좋다 뭔데? 와 버들치 버들치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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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보죠 한번 보죠 버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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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2패 야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거든 지금 내가 볼 때 로얄층이야 이때 내가 한번 터뜨릴게 어 그래 그래 어, 가자 빨리 가 그렇지! 그렇지! 뭐, 아픈 놈하네. 이것이, 이거, 이거. 뭐. 한 마리인데, 아, 새끼다. 다 되었다! 너무 작아서 잡았다 어디 뭐 뭔데 국적구다 국적구 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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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형 배 채울 정도 더 됐다 야 분당 CS 10이다 근데요 통적구 맞더라 너무 춥다 아주 이런 것도 더럽잖아 이게 더러운 것도 한 번에 처리하는 그 기술이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어. 와 처음부터 안 알려줬어 저기서 오면서 몇 번을 뒤집었는데 가자 영주형 가라! 애 들어왔다, 애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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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어, 이거는 다른데? 황어 새끼예요, 황어 새끼. 와. 와, 하나 더 있다. 예, 뜰채, 뜰채, 들어갔다. 어, 뜰채. 야, 뜰채 이거 힘들다, 씨, 진짜. 뜰채 무겁다. 뜰채 무겁다.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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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야. 가자! 소원 들어, 저거. 잡는 게 귀엽긴 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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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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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구 저게 제일 가만히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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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게 국적구 큰 거예요 봐봐 아까 잡은 것 중에 와 아, 이게 이게 진짜 비싼 진짜 거다 진짜 크다 야 고기 다 뜰채 잘 가져왔다 야 왜 들고 왔냐 이랬지 너 형 어디서 왔어 이거 뜰채 아, 너 너 차에 있던 아 이 X를 새 건데 30마리는 뭐 금방이다 이거 금방이지 금방이지 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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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모아님도다 많거나 없거나 가자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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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어, 국적어, 와, 국적어 대박 났다. 와, 와, 이게 아까 그거예요. 와, 진짜 국적어. 오, 야, 야, 문다, 얘 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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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크다. 윤승이한테 배운 거 한번 써보고 볼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줘, 형. 자, 아니야, 불량 차이. 아니, 난 자기한테 한 사람 처음 봤네. 여기서 안 하면 이제 영주 형 옛날처럼 뜯어 맞는다. 자, 오늘 한 번 더. 안쪽, 저, 저, 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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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그냥 개처럼 불려나는 영주. 와! 이제! 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니, 형, 왜 가? 형, 최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어물연구소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어물연구소 화이팅. 이 정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가자 이제. 야, 근데 뭐 어디 걸렸어? 아니 어릴 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영경이 빨리 하라 말 계속 해야 되거든. 멈춰 할 때까지 그 파블로스 개 같은 이런 느낌 나. 오, 진짜 딱 깔끔하다 뭔가. 오늘의 소화. 아, 아 많이 잡았어. 야 많이 잡았어. 야 얘 진짜 이거 꼭저거네 이거는 판매하는 사이즈. 다해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이거 한 만 원? 달아버려. 자 이거는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오늘? 관객들이 많으니까. 해석하면 해도 영배요.
장마이가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나, 형나? 이게 투표. 5초 만에 웃기기 하자, 5초 만에 웃기기. 확 나오는 웃겨라. 공무원 클래스 보여주나? 와, 얼굴 와. 지리는데. 아, 황남 선수 끝도 없죠? 아, 오! 아? 이제 끝났어, 웃음. 하지마. 달래. 황만아, 이 간대. 김창만의 삶. 자, 황만이 웃겨주기 하자. 황만이 웃겨주는 순간 바로 도망가. 맞지? 자, 여러분 지금 숙소 도착했는데 숙소 너무 좋습니다. 아니 내가 낼라 그랬는데 아 또 영남이 겨루기 간 빼먹은 거 아니라고. 아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느껴졌어? 죽은 게 한 마리도 없네? 어 다 살아있어. 아, 진짜 누나가 다 본 것처럼 나대지 말아야지. 이거 영기 형이랑 영주 형이 다 잡은 거야. 누나 남편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반 정도 라면에 넣고 반 정도 아, 튀기고 하자. 아 그냥 넣어버리네. 형이 해줘. 넣어봐라. 아야 럭럭럭럭럭럭럭럭. 아가리로 봐 역시. 아 형 얼굴에서 부끄러움이 있어. 나는 아니다. 아, 아빠다. 아들이 아빠다. 오, 형 해줘. 오만 번. 아 이렇게 한번 입혀놓고 두 번 입히고. 야 반주 제대로다 이거. 건어물 연구소 세계 지점 대표가 지금 직접 잡은 물고기를 튀기는. 이걸 또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고기 누가 굽고 있어? 어 저기 영랑이 앉아 있고 환자가. 그래 우리 누나랑 결혼하려면은 이 정도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지. 어우 좋은데? 냄새 와 기가 막히지? 아, 추어탕 냄새. 야 이거 뭐 방귀까지 내겼네. 맛없으면 이제 건어물 연구소 샀다 내리 손. 야 이거 지금 한번 먹어볼까? 형 한번 먹어봐. 지금 바로? 어어 매형 긴장 좀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먼저 만든 사람부터 먹어야지. 아 나는 다 먹을 수 있지. 나는 뭐 안 가리지. 국적으로 한번 먹게. 아 국적으로 먹어봐. 그게 국적으로다. 어, 두꺼운 거. 아니 그럼 어. 자신 있으면 네가 다 먹으면 안 돼? 아니 안 먹어보겠습니다. 어 좋아 알아? 반응이 오래 걸리네. 시험 차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깔끔하고. 아 맛있어?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 오 잘 튀겨졌네. 내장도 제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해. 형 제일 큰 거. 내 코도 크네. 어 확실하네 그거는. 깔끔하지? 좀 애매한데. 형 어디 가요? 다 먹었어요 영배 형. 그냥 맛있는 까자 먹는 느낌. 오. 평만한 거 내가 집어줄게.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뭔가 잘 튀겨진 것 같아서 제일. 버들치. 일곱수 지표종입니다. 버들치. 아 나 그냥 먹어버렸다. 아 추베름 안 했네. 아, 그러니까. 에이.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브리킹이. 자 보라고. 추베름. 어때? 솔직히 말씀해. 진짜 솔직하게. 그냥 과자야. 아, 오. 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지? 이거 버들치였나? 꼭 좋은 거 없나? 그냥 먹어? 너 왜 멘트? 오, 진짜 깔끔하지 않나 봐. 진짜 깔끔한데? 내장 이런 쓴맛 날 줄 알았는데 하도 안 나네. 근데 아. 진짜 잘 찍었다 이거. 홍보 한번 해. 야, 뭐 치열스나 한번 할까? 아니 홍보야. 방금 눈빛 맞지? 홍보해야 돼, 내 형네. 야, 내가 찍어 들어왔다. 야, 홍보야. 편집해주고. 안녕하십니까 건어물 연구소 대표 신용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어물 유통 및 건어물 선술집 김해 연지공원점이랑 인제대점 부산대점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날 먹어. 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맛있겠네. 지금 생각나. 안 익었는데 괜찮아 형.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핏기가 아니 괜찮아. 오빠 이거 맞아? 어 아, 이거 안 익었는데. 아 형. 잘라놓고 다시 올리면 구멍에 빠지잖아. 잠시만 지장 참숯구이 또 나서야 되나? 너 형도 고기 잘 굽겠다 근데. 그래, 나 고기 잘 굽지. 형은 고깃집 아들인데. 아니 그게 아니 뭐 아니 건어물 연구소 화이팅 하시. 건어물 연구소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뭐 큰. 야, 화내서 너 기억나? 네 군대가 있을 때 통화를 해서 너랑. 근데 너 면회를 내가 가야 되나 할 때 진짜 낄낄대면서 누나, 누나 이미 문세윤 닮았다고 얘기 다 해봤다고. 올 필요 없어 이러고. 오면 롯데. 나 문세가 개꺼야 누나. 한 번도 안 갔어? 응. 그래, 엄마 아빠도 한 번도 안 갔어. 오래 떨어져 살았잖아. 부산에 있었잖아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포상 받아가지고 전화했거든. 내 앞에 있는 애가 막 질질 짜면서 나오는 거야. 아우 새끼야 뭘 그렇게 우냐. 내 차례 돼가지고 뭔가 찡한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느낌이구나 울겠다 해가지고 어 엄마 나야 하니까 엄마가 뭐라 해야 되나. 어 왜 나 군대 간지 까먹은 거야. 아주 떨어져 살아가지고 어 왜 그래서 어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 집이 워낙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 있는데 얘가 말년이니까 되게 자주 휴가를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휴가를 나온 거야. 사진을 갑자기 얘가 이렇게 꺼내더니 거실 장에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뭐냐 했더니 나 그 군대 사진을 찍은 거래. 그럼 너 언제 들어가 휴가에서? 나 저녁 나 저녁 사진 올려놓은 건데 그분들은 다 열심히 해. 나 그때 나 중학교 때 연기 형네 거기다 50일 어학연수 했잖아. 원래는 연기 형에 대한 내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나 7살 때 연기 형이 초6인이었나 형 그랬을 거야. 그때 김해에서 길 가다가 수족관에서 소라게를 파는 거야. 와 소라게 사고 싶다 했는데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뭔 돈이 있다고 소라게 나한테 막 사주고 이랬거든. 야 그때 엄청 비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 형이 일단 나한테 엄청 좀 잘 해주는 형 그런 생각으로 필리핀에 갔지. 한 10일 지나니까 내가 쓰레빠로 처맞고 있는 거야. 2학년 때 영주가 되는 거지. 내가 또 물고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영기 형이랑 필리핀 수족관 가는데 레드테일겟이란 메기가 있어. 그 메기가 우리나라에는 한 요만한 게 들어오는데 이만한 게 있는 거야. 가격도 싸. 근데 영기 형한테 얘기를 했지. 근데 영기 형 또 키워 뭐래. 그래가지고 어항을 좀 사고 이거 하고 했어. 받은 돈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많이 난 거 보고 살아. 그래서 나는 이제 키우다가 애가 죽은 거야. 죽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때 어리니까 영기 형이 그래서 뭐 밥 먹으러 갔어. 아 몰라 됐어 그냥 이렇게 한 거야. 형이 갑자기 사과하러 들어간 거야. 형이 근데 뭔가 좀 걸음걸이만 봐도 화난 느낌이야. 그래서 어? 나도 이제 여기서 쎄야지. 형이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샤워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통까지 벗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시 샤워실에 나오는 거야. 그 네 기분 안 좋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깨달은 거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로 나는 안 그래. 내 기분 안 좋은 일 있어도 안티키 되고 거기서 나 하나 배웠지. 와 그건 네 마약겠네. 나는 바로 날라차기 바로 바로 저리에 꽂혀가지고 야 잘못했네 야 어떡해. 그러고 나서 영기 형은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우선 뭐 뭘 보고 어 형 나 아무나 다 괜찮아.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그것보다도 어항 깨져가지고 수건 다 쓴 것 때문에 오히려 그때 화를. 그때 어항이 왜 깨졌는 거야? 불량이었던 거지. 어항이 불량이었던 거고 근데 집에 있는 수건을 다 꺼내가지고 수건을 그냥 다 쓴 거야. 어항 물 닦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처맞을지 됐네. 야 이 어중남매이네. 주정호 선생님 맛 달라요. 와. 진짜로 먹어봐 영배 형. 같이 먹어봐봐. 플리즈. 마약쟁이 같은데? 미안한데 아까 자꾸 그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리 맴돌아 있어가지고. 아니 아주머니가 다 잡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똥물인데 그 고기 먹을 거예요? 연배 공장 들어선 이후로 물이 안 좋았다고 기름 안 떠요? 마지막 멘트가 먹지 마요. 나는 머리에 기대서 먹자. 거기서 되게 엉망이 표정 안 좋아가지고 안심시켰지. 괜찮아요 형. 다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똥물에서 다 먹었지 뭐. 형 얼마나 살 오래 살라고? 형 오래 살 돈 많아서 오래 살아. 오래 살아야지. 난 바로 죽어야 돼. 난 집에 가야 돼 이제. 은혜가 빨리 오래. 예, 운다고. 빨리 가요. 가보겠습니다. 재밌었나요? 프리뎀. 너무 아주 간단합니다. 아, 자, 건어물 연구소 많이 찾아주시고, 공무원 민원 많이 넣어주시고, 시장 참수꾼이 많이 와주시고,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희 매형이. 나중에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요, 혹시? 거기는 팬사인회나 하자. 아, 감사합니다. 허터! 빨리요!